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나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사, 이번에 이제 주가 폭락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나? 특히 뭐 라동영 씨다처럼 그런 투자 자문사를 운영한 사람들의 그런 죄상이나 이런 부분을 밝혀지겠지만 돈을 가진 사람들, 대주주들이 주가의 정점에 가까운 시점에 팔아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밝혀질 수 있겠나? 오늘도 보니까 신문 지면에 소위 그 이 다우키움 정권 그런 회장 김익래 씨가 이번에 이렇게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데는 그 소위 지배구조, 아들을 향한 승계 과정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한 신문이 상세하게 다뤘더구먼요. 그런데 그 기사의 이름들 위치가 상당히 후면 부분, 사람들이 잘 안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런 일면 톱 기사로 올려야 될 정도로 중요한 기사거든요. 대주주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홍보실을 갖고 있으니까 기사를 줄이거나 기사를 한쪽으로 빼거나 이런 부분에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정관 변호사들을 써가지고 사건을 축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라동영 씨 이번에 돈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많은 그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 라동영 씨는 낱낱이 여러분들 까발겨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라동영 씨한테 다 돌릴 가능성이 높죠.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기원전 4세기 무렵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정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라동영 씨 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투자 자문업체 대표는 과할 정도로 아마 이번에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임을 라동영 씨한테 돌리려고 하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이 지금 돌아가는 일종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서울도시 갔은지 무슨 그게 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겠느냐. 그리고 최고가 이전에 이런들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던 회사 내부의 고위 임원들의 이런 문제가 밝혀지겠냐 이야기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낙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덕령에 투자한 50여 명, 김익래, 김영민 철저히 조사해라. 검찰에 요구한 겁니다. 검찰 라덕령 이러면 이번 주 소환, 라덕령 김익래도 수사해라. 라덕령 다움큐 매장이 주가 폭락 핵심이다. 우리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이런 법조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은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것이고 라동령을 이런 불러가 조지면 뭡니까? 라동령이 다 불 거고 그럼 김익래를 이런 불러가지고 뭡니까? 김익래를 조지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기원전 4세기 소피스트들이 목소리 높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란 건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거 조작이 발생했지만 뭐죠? 필요에 따라서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인 겁니다. 정의란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다 틀리겠죠. 가진 게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속죄양을 삼을 수도 있겠죠. 그가 갖고 있는 죄에다가 더 죄를 대가지고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대주주들은 과연 처벌받겠냐. 그래서 이러면 오늘 주제가 이 사람들이 밝혀지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란 것은 가진 사람들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이익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옳고 그름이란 건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란 없는 겁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요리조리 다 하는 겁니다. 선거가 조작이 돼서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권력 잡은 사람께 이러면 빌붙어가지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장 애달픈 사람들은 서민 대중들이 애달픈 거죠.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갈취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밝혀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왜 거론하는 거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종합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하면 첫째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야기죠. 선거를 만질 필요가 없으면 전주 완산구를 창녕군수 구미 4선거구 창녕 1선거구처럼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야 되면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까지 개입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승자로 만들어주고 맨 밑에 여러분들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는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를 뭡니까 당선시켜주고 예? 그 사람들 각각 당선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름 받은 100장당 15장을 훔치고 우파 교육감 후보 받은 이름 후보 가운데 100장당 35표를 훔치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이거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둑놈들 선거 1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여러분들 240만 표를 조작한 2022년 3구 대통령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2권 3권의 이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어떻게 이런 부정선거를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당선된지는 2020년 4.15 총선 도둑놈들 4권의 이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7번째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7번째 똑같은 불법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그래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은 특수통 검사를 뭐 30년이 40년을 해왔다고 하니까 본인 입에서 무슨 자유 정의 진리 무슨 뭐 무슨 상식 공식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 나라를 좀 더 불법을 가릴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냥 입 딱 닦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죠? 근데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예? 이거 하고 다니는 사이에 두 번씩 윤석열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러면서 이루어졌던 공직선거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조작했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또 조작한 겁니다. 2023년 총선 어떻게 했습니까? 뭐 또 하겠죠 뭐. 이거 하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런 거 좀 하지 막아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 그렇게 날밤을 새고 투표함을 지키고 저도 목소리 높여서 방송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안 믿었습니다.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지선언을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원래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예? 그냥 세상에 낱낱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밝혀진데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째 공직선거가 또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 이게 밝혀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이 딱한 나라입니다. 예. 이게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맨 밑에가 2018년 사전투표 조작 20%, 그 다음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5%, 그 다음에 2024년 4.15 보궐선거 35% 조작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간단 명료하지만 이걸 구하는 것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모든 선거구에 다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선거 때마다 이렇게 조작하는데도 이거를 못 막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뭡니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폼 잡고 다니는 거에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하고 뭡니까? 폼 잡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참
동갑이니까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동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선거를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울산 북구 이름 선거 결과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천창수는 모두가 플러스 9%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6%, 9%, 9%, 12%, 14%, 16% 다 미친 수치인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에 막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감이 나오는 겁니다. 표를 빼앗긴 우파 교육감은 김정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한 군데도 플러스가 없잖아. 표를 빼앗겼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산조작으로 표를 빼앗겼으니까 35%를 어마어마하게 이런 많이 빼앗긴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초위원 선거까지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개입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했습니까? 중국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했습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 국민의힘의 표밭이었던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 후보가 당선되다. 어떻게 이름 나옵니까? A가 뭡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 가짜 득표수지 않습니까? 득표수 정감, 정가와 감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B는 뭡니까? 표를 어떻게 도둑질했는가? 국힘당의 신상현 후보한테 표를 어떻게 훔쳤습니까? 신정사동에서 156표 헌 옥동사동에 183표를 듣고 총 몇 표를 도둑질한 겁니까? 416표를 도둑질한 거죠. 416표를 도둑질해가 416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총 얼마죠? 예, 832표가 여름 이동한 겁니다. 832표가 이동했는데 최덕종 후보가 143표가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냐면 신상현이 이긴 것을 바꾼 거 아닙니까? 누구 밑에서 한 겁니까? 문재인이 밑에서 한 겁니까? 아니죠. 윤석열이 밑에서 한 선거입니다. C는 뭐죠? 진짜 득표수입니다. 공짜로 먹어서 치운 거 빼고 억울하게 빼앗긴 게 더해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옵니까?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에 일정한 수학관계식을 사용해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C를 만들어낼 수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B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대부분 박사학위 논문이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3, 40년 전에 제가 젊은 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할 때 박사학위 논문이 뭘 갖느냐. 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패턴, 관계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A. 선관위 발표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내면은 뭡니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규칙을 이용해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나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드물 겁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가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드물 겁니다. 그냥 현장의 실무에 능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더라도 표가 안 날 거로 본 겁니다. 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깊은 지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부터 3, 40년 전에 그렇게 숫자 훈련을 받은 것이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것을 손을 내가 놨지만 그래도 이런 젊은 날의 경험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 이 숫자를 분석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딱 제공하는데 보면 그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이런 사악한 짓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거 사기가 밝혀져서 그 범죄자들이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고 이런 날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게 되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뭐 그거는 다 제가 내려놓고 그 문제는 그냥
제 영역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나라에 나서 덕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전쟁이 없는 시대에 났고 예. 나라가 한참 성장하는 시대에 났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었고 예. 저도 이러면 여기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를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지배 엘리트와 다수의 여러분들 엘리트들이 이런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침묵을 해가지고 그냥 덮을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나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자식을 둔 여러분 아버지고 손자 손녀를 둔 여러분들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는 대로 젊은 날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제공해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예, 경험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가지고 벌써 2024년 총선을 위한 예, 여론조작 여론마사지가 이미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주노총이 미는 교육감 후보가 항상 울상교육감이 되는 겁니다. 부인이 두 번 하고 이번에 남편이 된 겁니다. 민주노총이 지원한 후보가. 여러분 이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 나는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구의원 남구 여러분들 구의원의 기초의원을 당선시킨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누구에서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냐 문제입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은 죽을 각오를 압박할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울산 남구 나에서 누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을 만들어줬습니까? 예?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여러분들 뭐죠? 민주노총 후보 지지하는 후보를 이런 35%나 표를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당선시켜줬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누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름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 가운데서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게? 자기들 세대 이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건데 자기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양지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이름 아이들이 어떻게 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무슨 특수통 검사?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험담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도 참 잘하셔야 되지만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본인이야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땡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책무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에서 너무 격해지게 되면은 대통령이 또 험담이 나올 거니까 그냥, 예. 그냥 이 정도로 그걸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 공직선거 문제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책은 제가 내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좀 담당을 해 주셔서 나라가 반석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